삼각형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합동인 두 삼각형을 찾아내고, 알겠니? 합동인 두 삼각형을 찾아내는 건 일단은 비슷하게 생긴 삼각형 두 개를 니네가 모아보면 돼?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눈으로 봤을 때 뭐하고 뭐가 같다라고 생각이 돼야죠? 이놈하고 이놈하고 같다라고 하면 느낌은 오기는 와, 그치? 느낌 안 옵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을 것 같아요? 안 같을 것 같아요? 느낌 어쨌든 오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같을 것 같은 느낌은 오지, 느낌은. 그치?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네,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선생님이 두 개가 있는 데 갖다라고 하려고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왜 그러냐면, 얘하고, 잘 들어봐. 얘하고, 이 A, B, D라는 얘하고, 얘도 같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잘 들어. 얘들아, 합동 조건에서 무조건 최소한 사이드 변이 몇 개는 들어가야 돼? 최소한 하나는 들어가야 돼, 하나는. 왜 그러냐? 다시 한번 계속 얘기하지만, SSS는 삼각, S가 세 개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S가 몇 개야? 두 개야. 그 다음에 얘는 S가 몇 개야? 하나야. 즉 A는 앵글, 각은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지만 변은 최소한 하나는 들어가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우리가 변이 같다라는 표현은 센티미터를 나타내든지 그럼 같은 거잖아. 그치? 또는 뭔가 이렇게 같다라는 표시가 돼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A, B, D하고 여기 있는 이제 뭐 얘하고 얘, 얘하고 얘도 그렇고요. 또 얘하고 얘도 그렇고요. 얘네들은 변의 길이가 같다는 표시가 있어 없어? 전혀 없잖아. 그치? 즉 여기에는 얘가 있지만 여기 A, B, D에는 변이 같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일단은 변이 같다라는 표현이 없으면은 우리가 각만 가지고는 뭐 할 수가 없으니까 합동조건을 끌어낼 수가 있니 없니? 없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를 엮는다든지 얘하고 얘를 엮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변이 하나가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컨택을 해서 걔를 가지고 엮어야 돼. 이해되겠지? 그렇게 보면 여기는 이 친구 선생님한테 써볼게요. 삼각형 누구야? B, 뭐 B, M, D. B, M, 자 D라고 해보자. 삼각형. 자, B의 짝꿍이 누구겠어? C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C, M, E가 되겠죠. 얘네가 합동을 한번 우리가 밝혀보자는 얘기지. 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생각보다 이건 좀 간단해. 왜 간단하냐면, 어차피, 너 변 하나 아니, 너 변 두 개 아니, 너 변 세 개 아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삼각형하고, 여기 이 삼각형이, 변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 변이 하나밖에 없어. 우리는 당연히 뭘로 가야 돼? 그냥? 아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변 하나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싸 합동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왜 아싸냐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있는 이 S라는 거는 뭐냐면, B, M의 길이와 누가 똑같은 거야? E, M의 길이가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하고 여기 있는 각은 자 이미 보면은 여기 B, D, M이랑 이 각이 몇 도니? 9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여기서는 C, E, M이도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90, 90이니까 같다 하나 해결되겠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각과 이 각은 무슨 각입니까? 막꼭지각이죠. 막꼭지각 두 개는 또 뭐가 돼? 얘도 하나가 해결되겠지. 결론적으로 이 두 삼각형은 아싸 합동으로 같다 라는 걸 뭐 할 수 있어? 밝혀낼 수가 있다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면 S를 내가 몇 개 알 수 있느냐 가지고 우리가 구분하는 게 편해. 알겠지? S. 그래서 얘는 S를 하나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 아싸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일단 오하고 딱 찍어놓고 그러면 얘를 알기 위해서는 변 하나를 해결했으니까 각 두 개를 해결해야 하는데 각 두 개? 어떤 걸 가지고 내가 해결하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시면 문제가 훨씬 더 어떻게 쉽게 보인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자, 사실 약속 조건이 조금 뭐 수학하는 것 같지도 않고 느낌이 그렇긴 한데 뭐 그래요. 자,
선생님의 395번부터는 395번, 396번, 397번, 398번, 399번, 400번까지 다 풀어줄 겁니다. 왜 다 풀어줄까?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겠지? 그럴 거예요, 그쵸? 시간이 생기면 할 일이 없으니까. 사실 다 풀어준 이유는 여기 있는 문제들이 합동에서 니네가 만나게 되는 주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끼는 문제가 이쪽 문제들이에요. 선생님이 다 풀어줄 테니까 꼼꼼하게 독습하세요. 자, 일단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위에 한 점씩을 잡자. 잘 보세요. A, B라는 소문에 문제 꼼꼼하게 연습해야 돼. 하여튼 국어 문제를 잘 읽던 친구들도 수학에서 조금 문제가 길어지면 일단 안 읽는 거야, 수학은. 수학은 일단 문제 안 읽어. 뭐만 봐, 그냥? 일단 그림 쓰면 그림 봐. 그리고 여기 센치 쓰면 센치 이런 것만 보지 문제 안 읽어. 그러지 마세요. 응? 고등학교 오면 수학 문제가 국어 한 지문만 한 것도 있어요. 진짜 있다고. 그럴 거야. 자, 보겠습니다. 여기 잘 봐. 그래서 꼼꼼하게 있는 수 하세요. 이 정도는 아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까 봐봐. 이만큼이 막 다. 그치? 자. C를 잡아가지고요, 어떻게 했냐. 이 길이를 이용해서 정삼각형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이용해서 정삼각형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렇게 있고, 그냥 대충 이 하나를 잡았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삼각형 이렇게 만들었고, 정삼각형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이 얘기야, 이 얘기야. 알겠지? 그런데 니네 복잡하게 보이라고 선 두 개만 이은 거야. 어떤 선 이었냐? 여기서 이렇게 선 하나 이었고 여기서 이렇게 선 하나 이었어. 이거밖에 안 한 거야. 근데 이거 되게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얘기예요. 맞아요? 이 얘기가 똑같죠?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 옳지 않은 거. 지금 여기 보니까 뭐가 같냐, 뭐가 합동이냐, 막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각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센치라고, 센치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같다라든지, 길이가 같다라든지, 각이 같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냐? 합동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 합동.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합동인 삼각형을 뭐할 거냐, 선생님은?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 두 개의 합동인 삼각형이 바로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일단 선생님 그림을 일단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파란색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하고. 자, 파란색과 빨간색이 합동처럼 보입니까? 전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의 눈을 믿지 마세요. 수학적인 확실한 개념을 믿으세요. 이 두 개가 바로 합동이야. 선생님, 지금부터 이 두 개가 왜 합동이냐고 내가 밝혀줄게. 알겠지? 왜? 왜? 밝혀준다고. 봐봐. 삼각형 뭐? A, C, A 뭐라고? A, C, E 삼각형. 자, 그러면 굳이 그 A 짝꿍을 찾으면 누구겠어? D겠지, D. 그럼 D.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어? C 짝꿍이 누구겠어? B. D, C가 되겠지, C. 빈 쪽이니까. 이게 되겠지? C. 그럼 뭐가 되겠어? B. 이렇게 되겠지. 이게 합동이냐?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지? 잘 봐. 잘 봐. 이거 한 문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제 얘는 다 같은 이제 느낌으로 가는 거야. 첫 번째 뭐냐면, 이 ACE에서 AC, 누구? AC. 자, AC가 이거죠. 그래, 안 그래? 그치? 그 다음에, 너에서는 누가 등장을 하냐? CD가 등장, CD가. 자, AC하고 CD 같아요, 안 같아요? 여기 봐, 여기. 여기 봐. AC하고 CD 같아, 안 같아? 같아. 왜 같냐? 정삼각형이니까 같은 거야. 다시. A, 얘가 뭐라고? 정삼각형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AC, 여기하고,
CD 이렇게 동산 가죠. 같아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CE CE하고 누구냐? BC 자, 두 개 같아 안 같아? 같은 방법으로 같아요. 여기 얘하고 여기 얘하고 그래 안 그래? 여기하고 여기는 뭐냐면 얘가 뭐니까? 정삼각형이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은 각 하나만 내가 확인하면 되거든. 각 하나. 각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야. D, 자, 파란색의 이각과, 파란색의 이각과 빨간색의 이각이 같은지를 나는 확인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파란색의 이, 얘로 해야 되겠다. 파란색의 이 파란색 각과 이 각과 빨간색의, 빨간색이 빨간색 각이 같은지 선생님 확인 한번 해볼게. 확인 한번 해보면, 일단은 이만큼이, 요만큼이 60도예요. 몇 도라고? 60도.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요만큼이 몇 도입니까? 60도예요.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 가운데 낀 각을 A라고 한번 해보면, 파란색은 60 더하기 A가 되겠지. 빨간색도 A 더하기 뭐가 60이 되겠지. 그러니까 A가 얼마인지 몰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0 더하기 A고 얘도 60 더하기 A지. 이해되겠어? 결론적으로 뭐하는 얘기야? 아, 각도 하나가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네하고 얘네는 뭐가 된다? 아, 사스 합동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네요. 복습 많이 하셔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두 개가 합동인 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이제 밝혀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어떻게? AE하고, AE. AE하고, 누구? DB. AE는 얘잖아, 얘. 그래, 안 그래? DB는 얘잖아. 같다고 말할 수 있냐? 우리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제. 왜? 합동이니까. 됐어요? 응. 답은 아니야. 옳지 않은 거 보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AEC. AEC2각하고, D. DBC2각. 이각과 이각이 같냐, 이각과 이각이 같냐, 그 얘기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같아요, 안 같아요? 다시, A, E, C. 그치? 그러면 니네가 짝꿍만 사실 적어주면 돼. 합동은 얘들아, 자, 봐봐. A 짝꿍이 누구라고? 여기서 A 짝꿍이 누구야? D지, D.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E 짝꿍은 누구야? E 짝꿍은 누구야? B지, B.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짝꿍은 누구야? C는 그대로 C가 되겠지. 그러면 A, E, C라고 했잖아. A, C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냥 D, B, C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너무 쉬워요. 쉽죠? 참 쉽죠? 같아 안 같아? 같잖아.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안 써도 보입니다. 바로바로. 근데 그냥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합동인 거를 찾아냈으면 짝꿍을 써주시면 답 찾기 굉장히 편합니다. 자, 3번. EAC, EAC가 어딨어? EAC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EAC는 BDC라고 해야 되겠지? BDC. 바로 나오잖아.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자, 옳지 않은 거. DCB. DCB잖아. DCB. 그치? 그럼 DCB면은 D는 어디가 있어? 여기가 있잖아. 그치? 얘가 A니까. DCB면은 ACB는 2잖아. AC2가 돼야 되겠지. DCB면 AC2가 돼야 된다고. AEB가 아니라. 알겠지? 그래서 너는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C2하고 DCB가 합동이냐? 오케이. 합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4번이 옳지 않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 내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니네 이거 잘 못 찾아요. 합동인 거 잘 못 찾습니다. 이쪽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합동에서. 자, 다음. 396번 보자. 얘는 조금 쉬워. 자, 지금 뭐냐면은 얘가 정사각형이야. 얘가 정사각형. 뭐라고? 정사각형.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얘는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알겠지? 정사각형, 정삼각형. 결론적으로 그러면 얘 얘가 모두 뭐하다는 얘기야? 똑같겠지, 길이가.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얘는 말하지 않아도 30도야. 얘도 몇 도가 되는 거니? 30도가 되겠지. 왜 그러냐면 얘가 60이잖아. 얘가 60이잖아.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면은 90에서 60을 빼니까 30, 30이 되겠지. 그러면 뭐 눈앞에 보이는 뭐 아주 간단한 이러한 삼각형과 이러한 삼각형이 바로 뭐가 된다? 합동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변과 낀각이니까 사스 합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되시겠습니까? 그 삼각형을 찾고 합동 조건을 말해봐라. A, B, E, 그러면은 D, C, E. 무슨 합동 조건? 사스 합동 조건. 다시 이런 거는 뭐 쉽죠? 얘는 괜찮아요. 다음 문제. 이제 이런 거 나오면 또 못 찾아, 이런 거 찾아, 못 찾아. 합동인 거 찾아봐. 뭐하고 뭐가 합동이야? 합동인 거 찾아봐. 그, A, D, C랑. A, A. B. A, D, C, 이거, 이거? A, B, C. A, B, C? 네. 이거? 이거하고. A, D. 이거하고? 뭐? 어. 어, 아니면은 A. 크기 봐봐, 크기. A, B, C는 이거고. 네. A, D, C는 크기가 이거잖아. 네. 어. 어, 아니면은 저, 그게 뭐지? 저 조그만, 길고 조그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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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네. 이거하고 뭐하고? 어. 얘하고? 어. 자, 쌤이 합동 찾아내는 거 보고 알려줘. 잘 봐봐. 문제에 다 있어, 문제에.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 A, B, C. 자, A, B, C. 이게 뭐라고? 정상. A, D, E. A, D, E. 얘도 뭐라고? 정상.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정상을 준 이유가 뭘까? 바로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얘하고 똑같아. 얘 정상. 얘 정상. 그래, 안 그래? 우리가 같은 거를 찾았을 때 이렇게 찾고 이렇게 찾았잖아. 그래, 안 그래? 선생님이 길이 두 개를 어떻게 찾아냈지? 여기에서의 이변의 길이와 여기에서의 이변의 길이가 뭐다? 정상으로 같다. 즉 여기 정상으로 변 하나 찾아냈고 그 다음에 이 작은 거 정상으로 또 변 하나 길이 찾아냈지. 이게 무슨 말인지? 결론적으로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정상. 자, 어쨌든 간에 이 변의 길이를 하나 써먹어야 될 것 같아. 알겠니?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도 내가 하나 써먹을 거 써먹어야 돼. 두 개는 뭐하니까 어쨌든. 어쨌든 같으니까. 어쨌든 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 얘가 정사각형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길이를 하나 써먹자. 이 길이를 하나 써먹자. 이렇게. 이게 됐어요? 뭐. 그럼 여기서 뭘 써먹자? 이 길이를 하나 써먹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응?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가 같고, 그치? 잘 안 보여? 1번하고 1번이 같고, 2번하고 2번이 같잖아. 뭐가 같은 거야? 길이가. 그치?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지금 이만큼 60도야, 그치? 어. 얘하고 이제 얘가 같은 것만 내가 뭐 하면 돼? 밝혀내면 되거든. 그치? 얘하고 같은 거 밝혀내면 얘하고 얘 같고 얘하고 얘 같고 각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사스로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게 나온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거하고 우리가 얘를 이 각을 A라고 한번 해보면 얘하고 A하고 더한 게 몇 도야? 60도야. 정사각형이니까. A하고 얘하고 더한 게 몇 도야? 60도야. 정사각형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이 각과 여기는 이 각이 뭐가 돼야 돼?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같아, 이 같다는 뜻이야. 이게 같아야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러한 삼각형과 이러한 삼각형이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눈으로 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알고 가는 거야. 알고 가는 거야.
정삼각형이 두 개 나왔으니까 정삼각형에서 이변하고 이변은 또 너무 터무니가 없어. 엮을 게 없으니까. 나는 이변하고 이변이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사각형에서는 이 변하고 이 변하고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럼 써 놓으면 얘는 그럼 얘는 뭐하고 똑같아? 얘는 얘하고 똑같으니까 이 B가 C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뭐가 D가 뭐가 된다는 얘기니? E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ACE하고 ABD하고 ACE가 합동인 삼각형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뭐 하지? 혼란만 되면 돼.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BD하고 CE, BD 여기서 BD CE 똑같아요. 똑같아. 맞네. 2번 ABD, ABD 그 다음에 ACE 똑같잖아. 그쵸? ADB, ADB 이각이고요. AEC 똑같이 얘도 ADC, ADC, ADC하고 ECD는 뭐 아무 상관없는 애들이네. 바로 딱 쳐내자 정도야. 이런 걸 되게 어려워한다 학생들이. 왜? 합동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눈짐작으로 막 찾으려고 하니까는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39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BC에 자, 얘가 지금 뭐래? 정사각형이래. BC의 연장선이 이렇게 그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랬을 때 DF의 길이를 구하라. DF의 길이. 자,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니? 지금 이 얘기거든. 자. 삼각형이 혹시 보입니까? 보이는 삼각형 있어요? 정삼각형 보여요, 안 보여요? 정삼각형. 아니, 정삼각형. 그 삼각형. 합동인 삼각형. 합동인 거는 안 보입니까? 뭐하고 뭐가 합동이야? 무조건 합동인 삼각형 찾아내는 게 관건이야. 뭐하고 뭐가 합동이지? 합동인 거를 찾아내야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고. 안 보이죠? 자, 보자. 보이는 게 없어. 그치?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얘도 정사각형이지. 그럼 굳이 합동처럼 보일만한 거를 찾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없으니까 얘하고 누구하고 얘하고를 뭐 굳이 보자면 이 정도밖에 없겠지. 굳이 보자면 합동같이 안 생겼어. 그치? 근데 굳이 보자면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합동인 거 한번 밝혀내보자. 어떻게 밝혀내냐면 BC하고 DC가 같지 않았지. 같나요? 자, BC하고 같지 않았지. 같겠지? 왜? 정사각형이 한 면이니까. 그럼 S 확보했지.
근데 이거 당연히 작은 거 찾아야 돼, 작은 거. 작은 거 뭐, CE하고, CF. 맞다, 맞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 90도, 여기 90도. A. 되면 돼. 되지? 그러면, 여기 있는 E, B, E의 길이하고, D, F 길이가 어떻겠어?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여기서 정해? 따로 보고 없어. 각도 안 맞죠? 눈을 의심하세요. 눈을 가지고 찾는 거 아니야? 왜? 살짝 머리가 아프세요? 네, 전 충격 먹었어요. 왜? 두 개나 전혀 안 같은 것 같은데, 갔다 오면서?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봅시다. BFE, BFE. BF, P, 어? BP야. BPE 각이 얼마냐는 얘기네. 그치? 이 각이 얼마냐? 뜬금없이 이거 70 하나 주고 나서. 허허. 이거 없죠. 그쵸? 자, 얘도 마찬가지야. 합동인 두 삼각형 우리가 찾아내야 돼. 합동인 두 삼각형이 뭘까? 그냥 간단해. 얘하고 얘 같다고 했잖아. 그냥 그래. 그러면은, 당연히 뭐 얘하고 이렇게, 얘하고, 이렇게를 뭐 해야 되겠어? 이렇게를 엮어가야 되겠지, 이렇게. 엮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엮어보면 잘못이, 엮어보면. 어쨌든 얘하고 여기 있는 이 CF하고 ED가 같다고 했으니까 누구 하나 확보한 거야? S 하나 확보한 거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BC의 길이, BC의 길이. 그 다음에 CD의 길이. 파란색의 BC의 길이와 빨간색의 CD의 길이는 뭐니까? 정사각형이니까 같겠죠? 나는 잘 듣고 있죠? 오케이. S야, 당연히.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BCF 직각. EDC 직각. A. 합동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잘 보세요. 파란색의 삼각형에서 얘가 70이니까 얘가 몇 도가 되겠어? 2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도 몇 도가 돼야 되겠어? 20이 돼야 되겠지. 왜? 파란색과 빨간색이 합동이니까. 그러면 얘가 20이고 얘가 70이면 여기는 몇 도가 돼야 되겠어? 90이 돼야 되겠죠. 이 쬐끄만 삼각형에서. 그럼 당연히 내가 구하려는 얘는 막꼭지각이죠. 몇 도가 됩니까? 90도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지금 니네 이제 중1이야. 학년이 올라가면 당연히 훨씬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겠지. 그치?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문제를 못 풉니다. 수학은 계단학습이야. 그래서 위에 거를 빨리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나온 것 중에서 혹시 모르는 게 있는지 그거를 살피는 게 더 중요해. 알겠지? 됐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과목이니.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냐고 정확하게 증명해내잖아. 그치? 아, 이 수학 진짜 재밌어. 자, 400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배우신 거 열심히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프리뷰 있어, 없어? 프리뷰. 프리뷰 있죠? 내일 그거 열심히 풀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드디어 큰 단원 또 하나가 끝난 상황이 되는 거야. 수요일에는 평면도형을 한번 나가도록. 평면도형은 이제 또 열심히 하여튼 뭐냐, 넓이, 뭐 뭐냐, 그런 거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여기 봅시다. 400번도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 벌써 400번이잖아요. 자, ABC가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고,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 알겠지? 그랬을 때, 이 작은 세 삼각형이 모두 합동인 걸 한번 설명해봐라, 그 얘기야. 자, 뭐가? 이렇게, 얘하고, 이렇게, 얘하고, 이렇게, 얘가 합동인 걸 한번 증명해봐라, 지금 그 얘기거든. 알겠니?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 길이를 A든 해볼게. A라고. 그럼 당연히 얘도 A가 되겠죠? 당연히 얘도 A가 되겠죠. 왜? 같다라고 했으니까.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 길을 해볼게. B라고, B. 이 길. 이 길을 B라고 해보면, 이 길이가 B가 되겠죠. 왜 그러냐? 지금 이 A, B, C는 정삼각형이야. 그래, 안 그래?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잖아?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지금 뭐 A 더하기 B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A면 얘가 B가 돼야 되겠지. 같아야 되니까. 얘가 A면 얘가 또 B가 돼야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자, 여기는 하나, 둘, 세 삼각형에서 AB니까 나는 뭘 확보한 거지? S 확보한 거지. 누구 하나만 하면 끝나겠어? 얘 하나만 끼면 끝나겠지. 자, 어떻게 끝나는 거냐? 이렇게 끝나겠네요. 자, 얘가 몇 도입니까? 60도예요. 정삼각형이니까. 맞죠? 얘가 몇 도예요? 60도예요. 정삼각형이니까. 얘가 몇 도예요? 60도예요. 정삼각형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도 뭐가 되는 거니? 확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어? 그럼 너네는 어떻게 쓰면 돼? 설명은 쉬워라고 했으니까 ADF에서 AD의 길이와, 알겠지? BED의 길이에서 BE의 길이와, 즉 이 길이와 이 길이, 이 길이가 모두 뭐하다 똑같다. 이거는 뭐에서 조건에서 준 거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모두 똑같다. 왜?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에서 A를 뺀 거니까, 그치? 간단하잖아, 이런 거야, 그냥. 그 다음에는 뭐야? A라는 각 A, 그 다음에 각 B, 각 C가 모두 똑같다. 왜? 정삼각형이니까. 결론적으로 사스 합동이다. 이렇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말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세 개가 모두 합동이 되다 보니까, 어? 그럼 너하고 네가 똑같다는 얘기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은 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정? 삼각형을 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너는 뭐가 되는 거지? 아, 정삼각형이 되는구나 라는 걸 누가 할 수 있어?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그쵸,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이거가 뭐임으로? 합동임으로. 합동이 당연히 뭐야? DE의 길이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EF의 길이와 그 다음에 여기 FD 길이가 이거 임으로 이렇게. 삼각형 DEF는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은 삼각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까? 정삼각형이라고 부르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삼각형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잘 몰라? 눈으로는 정확하게 뭐 할 수 없으니까? 확답할 수가 없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문제를 풀면 명확하게 이 친구가 정삼각형이다 라는 걸 뭐 할 수가 있어? 발견해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